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을 최종 구형한 대법원 판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노태학입니다. 거기에다가 부정선거의 본거지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수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해킹에 무방비, 감사원 감사도 거부, 선관위 직원 자녀들 특혜 채용과 유권자의 정보를 이용한 직원의 일탈 행위 등 이로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를 저질러온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과 차장만 사퇴해야 하는 꼬리 자르기로 모면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거주하는 사저 앞에서는 매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위에 주민들의 응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하고 배도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을 때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파면케 해야 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6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노태학 사저 아파트 앞에 총 집결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2,000명만 모여주신다면 노태학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2시 노태학 사저 아파트로 집결해 주십시오. 연사로는 전 국무총리이며 법방대 총괄대표인 황교안 대표, 전 국회의원이며 국토본 대표인 민경욱 대표, 진실방송의 정의일 대표, 데이너 김, 김병태 ROTC 대변인 등이 등단하며 사회자로는 젊은 청년 나제세, 발랄한 유튜버 친절한 별님의 서미선이 사회를 맡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본 집회는 부방대와 국토본이 공동 주최하며 ROTC 애국동지회, 전군연합, 고교연합 바로세우기 추진운동본부 등이 함께합니다. 지하철로 오시는 길은 4호선 동작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화살표 방향으로 건널목을 건너 우측으로 직진하여 센트레빌 101동 아파트가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시고 9호선 이용시 구반포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4호선 9호선 이용시 도보로 약 10분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본 집회의 경비는 부방대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하겠습니다. 후원 시 ARS 무료 전화 1877-1027, 1877-1027을 이용하여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체 참여 또는 별도의 문의시는 박윤성 부방대 사무총장의 010-4201-1306을 참고해 주십시오. 6월 10일 토요일 2시에 뵙겠습니다. 노태학을 파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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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는 사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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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이다!